소아 응급 전문의 이주영 교수가 쓴 우리는 다시 먼 바다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책에 보면 아픈 자녀를 데리고 진료를 보는 부모를 세 부류로 나눕니다. 먼저 괜찮아파는 진료를 보는 아이가 겁을 먹으면 괜찮아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. 이럴 경우 아이가 부모를 불신할 수 있습니다. 나는 지금 아파 죽겠는데 괜찮다고 자꾸 하니까 부모를 불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어서 미안해파. 아이가 아픈 것이 부모가 미안할 상황도 아닌데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말하기만 하면 아이는 부모 탓을 할 수 있는 데다가 의료진의 치료를 미안한 일, 공격적인 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의료진을 불신하고 적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. 이보다 더 우려스러운 유형이 누가파입니다. 이들은 어이구 누가 그랬어 누가 선생님 됐지 아픈 아이 편을 들어주는 것은 좋은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문제자로 만들어버리는 말이라고 합니다.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면 늘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됩니다. 이 세 가지 유형은 모두 무품격, 저품격의 언어 유형입니다. 고품격은 어떤 모습일까요? 여기 계신 분은 모두 다 너를 도와주시는 분이야.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겠지. 어떤 부모가 고품격 부모인지 이제는 아시겠지요? 또 고품격 부모가 되면 자녀도 고품격 자녀로 자랄 줄 믿습니다. 아픈 아이가 자신의 몸을 대하는 태도도 고품격이어야 하듯이 은혜 베푸실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도 고품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.